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매트리스 수거 작업이 지난 주말 진행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. 매트리스를 모아놓은 장소가 충남 당진 동부항만 인근으로 변경되면서 주민과의 충돌이 생겼습니다. 소비자주권시민회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당초에 수거한 매트리스를 모아놓기로 한 장소가 바뀐 것이 일단 문제의 발단인 것 같은데요. 먼저 당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. 아, 예, 지금 그 매트리스를 싣고 온 화물차가 200여 대가 인근 그 도로변에서 대기 중에 있고요. 네. 기 그 한 1만 한 8천 개 그 매트리스가 야적이 되어 있다고 지금 그 알려지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 처음부터 사실은 그 문제가 그 발단이 예상이 됐었고 예상이 되어 있던 그 그러한 그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원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런 그 일들을 그 시행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이 쪽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죠. 시험 문제 얘기도 하셨는데 예. 라돈 침대 수거를 업체에 맡겼더니 처리가 결국 늦어져서 정부가 예. 수거의 작업에 나선 것인데요. 예. 이 작업을 지휘한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우정본부 측 처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? 아니죠.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위 측에서 그 1차 그 이거를 그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.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이라든가 지침을 그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어요. 아. 왜냐하면은 이 모나자이트에 오염된 그 이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 밀봉이라든가 야적이라든가 네. 분리라든가 폐기, 재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침이라든가 어떠한 그 대책을 세워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되지 않았을 건데 네. 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어떤 그 간단한 그 편리에 의해서 대책만 세우다 보니까 이런 절차 이행도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이 이 우정본부 측에 그 뭐 지원도를 활용해서 이용해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그 매트리스를 수거를 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아무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책임도 없고 사실은 그 이분 그 지원 이 부분들이 그 저기 매트리스를 갖다가 어떤 그 수거하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진 건데 네. 또 이 그 이 매트리스가 사실은 그 모나자이트의 그 파우더에 그 오염되고 파우더가 이제 그 바람에 날리면은 다 이제 우리 그 피폭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 네. 이 부분에 대한 그 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세우지 않고 이분들이 이걸 갖다가 지금 수거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우정군부 입장에서는 이 수거를 해서 어떤 뭐 야적장에 저 트럭에 세워서 야적장에 갖다 주면은 그만인데 네.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또 단계별 어떤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또 원안이 쪽에서는 대책이 우리가 없어요. 우리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? 예, 네. 그렇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. 네, 그렇다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. 제일 먼저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시나요? 일단은 이 매트리스를 수거해서 야적장에 갖다 놓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. 가정에서 이 매트리스를 밀봉해서 수거를 해서 야적장에 갖다 놓고 야적장에서 이거를 이제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은 재활용, 또 섬유 부분은 소각장으로 가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네. 네. 지금 이 소각장 아니죠 야적장으로 가져다 놓는 문제가 야적장 주변에 인근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도 사실은 이 매트리스가 그 가장 많이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매트리스에 우리 그 우리가 이제 네. 라돈이 발생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. 왜냐하면 그렇죠. 13배까지 오염이 돼 있는데. 네. 이게 만약에 한 8만 6천 개가 갖다 쌓인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바람에 날리거나 하면은 또 문제가 있고 또 이거 그러면은 이거 분리수거를 어디서 할 거냐. 네. 만약에 그 장소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바람이 불고 하는 날이면은 이게 또 파우더가 바람에 날릴 거란 말이에요. 네. 인근 그러면은,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겠죠. 그렇죠. 네.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또 어디서 있느냐, 세웠느냐. 그런 대책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, 지금. 아, 그렇군요. 이게 네. 사실 수거한 뒤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.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은데요. 가장 중요하죠 지금. 네, 그럼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? 일단은 이거는 밀폐된 어떤 장소에서 철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네. 이 그 섬유 부분과 스프링 부분을 분리를 수거를 해야 될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다 해가지고 이 지금 그 야적장에 싸우는 부분을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부분이고 네. 이걸 하루빨리 그 분리수거를 해서 스프링대로 또 섬유 부분 섬유 부분대로 소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
지금 또이 섬유 부분에 대해서 소각하는 문제도 또 문제가 있는 게 소각장도 또 우리가 어디서 소각까지 네. 할 건지에 대해서도 대책이 안 서 있어요. 네. 이게 환경부 쪽이라든가 이 그 원전 안전위 쪽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안 서 있는 상태예요. 그러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죠. 네, 그렇군요. 네, 지금 현재 장소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고요. 야적장에 옮기지 못한 매트리스는 본사로 이동한다고 하는데요. 네. 지금까지 소비자 조건 시민회 박순장 소비자 감시팀장과 함께 이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